바로 어제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검사 3명의 실명이 공개됐습니다. 이들은 평검사도 아닌 한국검찰조직 최고 수뇌부입니다. 본인들은 모두 삼성으로부터 부당한 뇌물은커녕 청탁조차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이 강지웅 PD가 어젯밤에 김용철 변호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천주교 사제단의 세 번째 기자회견이 있던 어제, 이날 회견의 주제가 최근 언론계 초미의 관심사임을 증명하듯 두 시간 전부터 기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삼성 떡값 검사들의 명단이 공개될 것이라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회견장 안은 더욱 술렁거렸습니다. 오후 2시 회견장에 나타난 사제들의 얼굴은 어느 때보다 굳어 보였습니다. 회견을 여는 첫마디에서 최근 언론 보도를 향한 사제단의 불편한 심경의 일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회견을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떡값 명단이라고 하는 말의 가운데 떡값, 부당하다, 뇌물로 교정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이 있었는데 언론에서 계속 관행적으로 쓰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떡값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뇌물로 교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상부와 상자와 그리고 마침내 공개된 이른바 떡값 검사들의 실명. 이종백은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로 시작해서 이종백 검사, 부패방지 관련 법과 제도를 총괄하는 국가청렴위원회의 위원장, 법무부 검찰국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 검찰 내 핵심 실세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임채진은 2001년 서울지검 2차장. 이런 떡값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임채진 검사. 2001년 김 변호사가 직접 관리 대상 명단에 넣었다는 그는 서울지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거쳐 검찰 조직의 최고 수장인 검찰총장으로 내정된 상태였습니다. 이 귀남은 청와대 사정비서관 시절부터 일부장을 팀장으로 이귀남 검사. 그는 청와대 사정비서관과 대검찰청 공안부장을 거쳐 현재 검찰의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대검 중앙수사부장입니다. 이날 거명된 검사는 단 3명. 그러나 현직 최고위급 검사들이 거론되자 검찰은 물론 법조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실명이 공개된 검사들은 일제히 사실 무근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내정자는 김용철 변호사와 일면식도 없고 구체적으로 언제 누구로부터 어떤 형태의 로비를 받았는지에 관한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충격을 안긴 명단 공개. PD 수첩은 기자회견이 끝나고 김 변호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먼저 검찰 측의 해명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그 내놓으니까 사실 무근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세 분 같은 경우는 직접 이렇게 돈을 전달하신 적은 없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랑 만난 적이 없다거나 일면식이 없다거나 뭐 이런 건 맞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삼성은 검찰 주요 간부 수십 명을 정기적인 떡값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왔고 대상이 되는 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리하며 로비 과정을 총괄한 곳은 이학수 부회장이 이끄는 구조조정본부였습니다. 구조본의 핵심 간부였던 김 변호사는 대상 관리보다 리스트 작성 과정 자체에 직접 관여했고 특히 법조계를 담당했다고 합니다. 문서화된 리스트가 과연 실제로 존재했었나? 그거는 원래 있었고 또 제가 그를 수정 보완했고 그건 존재합니다. 1년에 한두 번씩 꼭 점검을 하고요. 직책과 성명이 기재된 리스트가 처음에 저한테 검토해달라고 갖고 왔을 때부터 있었어요. 구조본 내에서 예. 작성되고 관리되고 예. 기록되다. 예. 검찰에 대한 로비나 검찰 인맥 관리나 뭐 이런 게 내 주임무가 되리라고는 그때도 생각을 못하고 있었죠. 근데 어느 날 뭐 대외협력 담당하는 기획팀 사람이 와가지고 리스트를 좀 점검해달라. 그걸 제가 가능한 손댄 김에 검찰 조직은 아니까 핵심 보직 중심으로 좀 손을 봐줬죠. 때가 되면 저한테 또 인사가 뭐 해마다 두 번씩이나 있으니까 변경할 사람이 있는지 또 들고 와요.
삼성 본관 27층에 비밀 금고에 보관돼 있다는 문제의 명단을 그가 처음 본 건 지난 2001년. 문서가 어떻게 기록이 돼 있었습니까? 워드 프로세서는 이제 타이핑은 돼 있는데. 실명으로 딱 적혀 있어요? 그렇죠. 직책과 성명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나중에 밝힐 게 있으면 밝힐 텐데 제가 숫자는 세보지 않았고요. 상당히 많은 숫자였어요. 상당이라 하면은? 검사 5% 정도 아닐까 싶은데요. 전 검사의 5%요? 예, 예. 검사 출신으로 검찰 내부 구조를 잘 아는 김 변호사는 퇴직하기까지 3년간 검찰 내 주요 보직을 중심으로 리스트를 조정했다고 말합니다. 그럼 그분들 이름이 리스트에서 유독 기억에 남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겁니까? 직책과 사람 이름으로 하니까 그냥 제가 검찰 주요 보직이 많지 않아요, 사실은. 아시잖아요. 검찰 주요 보직이 어떤 건지. 대한민국 검사들의 무려 5%를 관리하고 있다는 삼성. 김용철 변호사가 증언하는 삼성의 로비 실태와 그 과정은 치밀하고 조직적이었습니다. 계기마다 지급되는 기본 액수는 500만 원. 구조본 최상층부의 판단에 따라 중요 관리 대상은 금액이 조정됐다고 합니다. 이른바 배달 과정엔 전 계열사의 임원들이 동원됐습니다. 그렇죠. 액수는 이제 김인주 사장이 정하고. 배달은요? 구조본에 담당하신 임원? 아니죠. 구조본이 아니고 계열사 임원 전부. 근데 예를 들어서 삼성용어로는 핵심 지인이란 말을 쓰는데 예. 그런 그 뜻은 심야에도 전화해서 만날 수 있는 사람. 정말로 친하고. 정말로 친하고. 가슴 속에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정도 그런 관계를 말하는데 그런 정도 사람으로서 제일 상급에 있는 사람 가능하면 사장단 가능하면 임원 뭐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런 일 시키면은 조직 회사가 날 인정하는구나. 그렇겠죠. 뭐 그런 측면에서 특히 사장단들도 기꺼이 합니다. 특히 고액 정치인에 대한 고액일수록 난 그런 걸 시킬 기회를 기다리는 정도. 뭐 이런 회사가 신뢰한다는 예. 일 테니까. 심지어는 핵심 지인 정도로 가깝지 않은데도 조금 과장해서 굉장히 친한 것처럼 막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들도 좀 있고요. 성향에 따라서는 제가. 배달하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변호사님? 있습니다. 어떻게 가서 배달하십니까? 그걸 들고 가요? 뭐 돈이 아니고 그 책자처럼 돼 있으니까 포장을 이쁘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500만 원이면 두툼한 월간지 모양으로 포장이 돼요. 두툼한 종이를 양쪽에 붙여서. 거기 여직원이 하니까 지금. 여직원이 그걸 포장하네요. 네. 거기 여직원은 그 포장하는 게 제일 큰 일이죠. 이날 있었던 기자회견의 파장을 예측해서일까. 김 변호사는 내내 착잡한 표정을 보였습니다. 삼성의 전방위적 로비 실태를 증언하면서도 실명 공개만큼은 끝까지 피하고 싶었다고 그는 말합니다.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 게 참 힘든데 검사 정말 대부분이 의지와 신념, 보람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검사들한테 정말 상처 주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본말이 전도돼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점에서요? 검찰에 대한 정기적 그 현금을 제공한 이 부분을 수사해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사재단의 첫 기자회견 이후 세간의 이목은 검찰로 집중됐습니다. 50억 차명계좌라는 구체적인 증거도 제시된 상황. 중수부 등에서 수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여론의 비난 속에서도 고발장이 있어야만 수사에 착수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다른 기업하고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 현대에서 그런 비자금 사건이 터졌을 때는 곧바로 이제 압수수색까지 들어가는 이런 신속한 대응을 하는 반면에 삼성그룹에 대해서는 뭐 압수수색은 고작 고사하고 그 혐의자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 소환조차도 안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지난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현대자동차의 천억대 비자금 사건. 검찰은 현대자동차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고 한 달 후엔 정몽구 회장을 구속했습니다. 한 실무자급 제보자의 인터넷 제보로 시작된 수사 결과였습니다. 결국 시민단체들이 나섰습니다. 자리가 마치고 나서 삼성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경찰의 모습은 이번 사건에서도 어김없이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른바 삼성 장학생이라는 스스로에게 쏠린 의혹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떤 성역도 없이 철저히 조사하고 이번 행위를 단호히 처벌해야 합니다. 고발장에서 이건희 회장과 삼성그룹 수뇌부에게 제기된 혐의는 모두 7가지. 하나같이 법질서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 행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발장만 접수되면 바로 수사에 들어가겠다던 검찰은 이번엔 떡값 명단을 밝히지 않으면 수사팀을 꾸릴 수 없다는 입장 변화를 보였습니다. 언론은 의혹을 추적하는 대신 연일 떡값 명단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뭐 다 내놓으라고 하면 저도 화나면 다 내놓죠. 저도 화나면 다 내놓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럼 뭐 이렇게 화내서 될 문제는 아니고. 신부님들도 별로 이렇게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전혀. 같은데. 전혀. 김용철 변호사가 밝힌 뇌물 수수 명단의 일부를 공개하겠습니다. 애초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명단 공개를 판단하겠다 공언했던 사재단. 한편 사재단은 삼성 문제의 핵심이 이건희 회장 일가의 끝없는 욕망을 위하여 불법, 편법, 탈법 비자금을 만들어 이 사회를 오염시켰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뇌물검사 명단은 그저 곁가지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사재단에 뇌물검사 명단만을 재촉할 뿐 이렇다 할 수사 의지마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 전문가 많지 않습니까? 검찰 내 금융 추적 전문가도 제가 알아요. 훌륭한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이 조직도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게 일부 몇 명 때문일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소한의 공개로서 이 문제를 조금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저도 동의를 했고요. 신부님들 생각에. 사태의 핵심이 삼성에서 검찰로 옮겨지는 오류를 염려하면서 삼성 이재용 전무의 불법적인 재산 조성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 하나를 공개합니다. 명단 공개의 충격이 채 가라앉기 전 사재단은 떡값 검사 명단보다 더욱 본질적인 이른바 사태의 핵심이 담겨 있다는 문서 하나를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한국 사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제1의 재벌 그룹이 왜 불법 비자금을 조성해 로비를 벌여야 했는가. 그것이 한 변호사의 모든 것을 건 양심 고백이 검찰과 언론에 던진 화두였습니다. 제발 언론도 조금 저는 언론의 속성, 특성이 있긴 있지만 정말 우리와 우리 후손, 우리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를 위해서 정말 본질적인 문제를 좀 집중시켜줬으면 좋겠어요. 뭡니까 본질적인 문제가? 제가 아까 누누이 말했지 않습니까? 일개 기업 집단이, 일개라는 건 좀 우습죠.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해요. 국부도 창출하고 여러 사람의 직장도 만들고. 그런데 무리한 욕심을 부리잖아요. 그 기업 집단이 권력 체계를 만들고 그게 영구불변으로 가져가기 위한 무모한 일을 하다 보니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회적 기능들을 부패, 오염시켜서 무력화시키는 거잖아요. 그거 아닙니까? 이 검찰은 고발인들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은 검찰 지휘라인이 사건에 연루된 마당에 과연 수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양심 고백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진실에 접근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태생 맹인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말을 듣고 또 벙어리에 말문이 터졌다. 한 종교단체의 주장입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닌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오상광 PD,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 그야말로 이제 기적 같은 일인데 근거가 있는 일입니까? 네,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한 종교단체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치유됐다는 환자들의 사진과 실명도 공개하고 있는데 과연 기적이 일어났는지 알아봤습니다. 한적한 인도네시아의 산간지방이 구름처럼 몰려든
신앙의 형제 자매들이 지른 환송. 기적이 일어났다는 곳은 인도네시아 루땡시. 수만 명의 군중이 운집한 가운데 성모 마리아의 메신저를 자처하는 한국인 윤홍선 율리아 씨가 등장했다. 율리아 자매님 일행을 환영하기 위해 60여만 인구 중 절반 가량인 현대 의술이 치유 불능으로. 이날 윤율리아 씨가 이른바 기적술을 바르고 기도를 하자 안 먹 보는 아이들이 눈을 뜨고 말 못 하는 아이들의 입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한다. 지난 6월 윤율리아 씨는 제차 루땡시를 방문했다.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하느님의 능력은 이날 또다시 7명의 시각 및 청각장애 어린이가 기적수의 힘으로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한다. 윤율리아 씨가 이끄는 마리아의 구원 방주에는 완치된 어린이들의 사진과 이름까지 적어 기적이 일어났다며 선전해왔다. 기적은 실제로 일어난 것일까? 지난주 토요일 전남 나주시에 수십 대의 관광버스가 몰려들었다. 버스에서 내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커다란 물통을 소지하고 있었다. 물탱크 앞에는 물을 받으려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다. 이게 뭐예요? 예? 이게 뭐예요? 이거요? 기적의 물이에요. 기적수요, 기적수. 어떤 기적의 물이요? 예? 어떤 기적의 물? 아픈 사람들 치료도 되고. 기적수가 난다는 곳은 나주시 신광리의 성모동산. 일반 신도뿐 아니라 신부님도 기적수의 효험을 믿고 있었다. 치시십시오. 예수님의 성혈로, 예수님의 성혈로 우리 모든 영혼육신 치유하소서. 아멘. 성모님께서 일례 자매에게 물을 팔아 있거든요. 그래서 파니까 우리 일곱 구멍에서 물이 솟아났어요. 일곱 구멍에서. 이곳 성모동산을 만든 윤율리아 씨가 성모님의 계시를 받아 맨손으로 땅을 파자 샘이 솟아났다는 것이다. 치유 효과가 탁월하다는 이 물에는 향기로운 기름이 뜨는가 하면 물이 저주로 변하는 기적도 일어났다고 한다. 세계에 그 많은 나라로 이 성수가 다 나갔기 때문에 수많은 그 국가로 치면은 뭐 50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나주 성모님 기적수를 접했거나 사용을 하고 있다 지금도. 그런데 기적수는 이곳에서 일어난 수많은 기적 중 하나일 뿐이라고 한다. 마리아의 구원 방주의 사람들은 작은 플라스틱 성모상을 살아있는 성모님처럼 우러러 모시고 있다. 이 성모상은 22년 전부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 피눈물을 흘리는가 하면 코피와 진땀도 흘리고 온몸을 다 짜내 향유도 흘렸다고 한다. 어머, 우리 성모님이다. 어머, 아이고, 뭐였다. 어머니. 윤율리아 씨의 침상에 예수님의 성혈이 떨어지는 기적도 일어났다고 한다. 그게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그게 묻은 게 여기 묻어 올라가요. 눈물을 흘려서 우리가 딱 알아듣고 제대로 된 삶을 살았으면은 눈물을 안 흘렸을 건데 그렇게 못 사니까 또 새로운 것을 또 보여주시고 또 새로운 것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해서 더 이제는 정말 피눈물보다 더 차원이 높은 정말 하늘에서 예수님의 피가 바로 떨어지는 이런 현상까지 지금 다 보여주시잖아요. 기적의 현장에는 늘 성모상의 주인인 윤율리아 씨가 있었다. 기적은 율리아 씨를 중심으로 일어났고 그때마다 율리아 씨는 주님이 전했다면서 각종 메시지를 발표해왔다.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났다는 치유 기적도 율리아 씨의 손을 통해 일어났다. 기적은 사실이었을까? 눈 못 보던 아이들, 말 못하는 아이들이 기적수, 은총을 받아서 치유됐다 그랬는데 그거 정말 그랬습니까? 그렇죠. 네 살 때 안 들려가지고 이제 12살 됐는데 그때까지 못 들었어요. 사실 그때 처음 들은 거예요. 우리는 윤율리아 씨가 기적을 일으켰다고 주장하는 루땡시 현장을 찾아가 봤다.
장애우들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고아원이다. 이곳에는 중증의 장애 어린이들이 수용돼 있었다. 먼저 날 때부터 시각 장애인이었는데 기적수를 바른 후 눈을 떴다는 유리스란 어린이가 있는지 물어봤다. 유리스는 재활 교육을 받는 중이었다. 점자 교재로 수업을 하는 시각장애 어린이들 가운데서 유리스는 알파벳으로 된 교재를 읽고 있었다. 윤율리아 씨의 주장대로 기적수를 바른 후 시력이 회복된 것일까?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아이가 눈을 떴다고 선전했지만 유리스는 처음부터 조금은 볼 수 있었던 것이다.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였지만 기적수를 바른 후 눈을 떴다고 선전해온 또 다른 학생을 만나봤다. 에벤시아 역시 태어날 때부터 전혀 볼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웬만큼 크게 글씨는 읽을 정도의 시력이 있다고 한다. 처음 율리아 도와 안다 비사 바자 후룹 아따 응가? 비사. 비사. 스텔라 이부 율리아 도와 안다 tulisannya lebih jelas atau tidak? Seperti biasa, tidak ada perubahan. 청각장애 어린이들이 선생님의 입 모양을 보고 발음을 연습하고 있었다. 이런 훈련을 통해 비록 듣지는 못해도 말은 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아나 sesudah ibu Yulia berdoa. Apakah Wardoyo bisa mendengar? Kuat. Tidak bisa. Di anak-anak ini kondisinya sebelum ibu Yulia datang, mereka sudah bisa berbicara walaupun mereka tuli, tidak bisa mendengar, tidak bisa berbicara. Karena setiap hari guru bekerja keras untuk melatih mereka, mengajar mereka. 이곳 직원들은 윤율리아 씨가 선전한 것과 같은 기적은 한 건도 없었다고 증언했다. Ini sekarang kalau saya mau menjelaskan lagi agak apa rasanya saya juga rasa bersalah. Bukan hanya karena sudah terlanjur ada berita ini. 윤율리아 씨는 대체 무슨 근거로 기적이 일어났다고 선전해 온 것일까? 태생맨이라고 우리가 들었거든요. 태생맨이로 태생맨. 그쪽의 소개를 그쪽의 소개를 그렇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만약에 잘못됐다면 이렇게 통역 과정에서 잘못됐을 수는 있지만 우리는 그대로든 그대로 한 거예요. 정말 그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못 보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때는? 그렇죠. 구원 방주의 관계자는 기적수를 통한 치유 사례는 국내에도 수없이 많다면서 대표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기적수를 바르면서 이제 호전되는 과정을 본인이 간호사를 통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완전히 뭐 3도 화상이에요. 얼굴에 입원 분인데 화상 치료가 기적수를 발라서 결국 병원에서 기적수로서 일주일인가 열흘 만에 치유가 돼버렸어요. 치유 사례의 주인공 정 씨는 매운탕을 뒤집어서 심한 화상을 입었다고 한다. 4개월 치료 후에도 이식 수술을 많이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이식 수술? 이게 너무 화상이 심하니까. 네. 그런데 병원 측 입장은 달랐다. 정 씨의 상처는 원래 2주일이면 치료되는 2도 화상이었다는 것이다. 정성호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 2도 화상이에요. 2도 화상. 표층 2도 화상은 감염이 없는 경우 대부분 14일 내에 반응 없이 완전히 치유된다고 써 있어요. 그게 일반적인... 그렇죠. 윤율리아 씨가 손으로 파자 펑펑 쏟아졌다지만 현재 기적수는 모터펌프로 뽑아올린 지하수였다. 뽑아올린 물은 세 개의 대형 수조에 받아두고 신도들에게 나눠주고 있었다. 기적수라는 이 물이 식용으로는 적합한 것일까? 기적수를 무균 채수병에 받아 검사를 의뢰했다.
조사 결과 나타난 기적수의 일반 세균수는 350. 허용 기준을 3배나 초과해 음영수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오성광 PD, 이 기적수라는 거 말이죠. 결국 세균이 많아가지고 먹을 수 없는 물을 먹고 발라왔다는 얘기인데 수질 검사를 하지 않았던 모양이죠? 7년 전인 2000년도에 딱 한 번 했을 뿐입니다. 예. 수질이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후 왜 하지 않았냐고 했더니 성모동산 관계자 측은 성모님이 주신 기적의 물인데 굳이 검사할 필요가 있냐고 반문했습니다. 네. 손정은 아나운서, 나주 성모동산 취재하고 방송을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니까 우리 PD수첩 게시판에 수많은 글들이 올라왔죠? 네, 방송이 나가기 이전에 이미 수백 건, 수천 건의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면요. 네, 황정영 씨. 진실을 어떻게 조작했는지 철저하게 모니터링해서 교황님께 바로 편지를 쓰겠습니다라는 의견이었고요. 사랑의 기적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인신공격서 편파 방송을 중단해라. 이런 의견들이었습니다. 조사를 하려면 제대로 해라. 이런 여러 가지 반대 의견이었고요. 그중에 김용무 씨 의견, 기적은 인간의 사고를 이해 못한다고 하셨는데 이 사건이 기적인지 아닌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글들 올려주셨습니다. 네. 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취재를 해서 방송을 하는 것인데 하여간 방송이 편파적일 것 같으니까 뭐 하지 말라 뭐 이런 의견은 좀 접수하기가 곤란한 것 같아요. 이 오성광 PD, 스스로 기적수를 먹고 효과를 봤다 뭐 이렇게 이제 글을 올리는 분들이 적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취재를 해봐야죠. 네, 그렇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수많은 치유 사례들을 다 검증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윤율리아 씨 측에서 소개한 화상 환자 등 대표적인 사례들을 취재했는데요. 효과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대표 사례라고 해서 소개받은 것도 조사를 해봤더니 신빙성이 별로 없었다 그런 얘기인데 그 외에 또 다른 기적들도 취재를 해봤죠. 네. 나주 성모동산에서는 2000년 교회 역사상 처음이라고 할 정도로 다양한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대미문의 기적들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의혹을 알아봤습니다. 제작진이 찾아간 날 또다시 기적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성모상이 향유를 흘린다는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왔다고 지금 흘리시나 보죠? 환영한다고. 그렇죠. 네,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보면 얼굴 모습도 바뀔 때도 있고 표정도 바뀔 때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살아계신 성모님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받습니다. 밑부분이라든가 플라스틱으로 만든 성모상. 외관상으로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 그렇다면 향유는 어떤 경로로 생긴 것일까? 향유의 성분이 무엇인지 조사해보자고 제안했지만 윤율리아 씨 측은 거절했다. 성모상 기적 논란은 22년 전 시작됐다. 미용사였던 윤율리아 씨가 자신의 성모상에서 눈물이 흐른다고 주장한 것이다. 반짝반짝 빛이 나서 가서 보니까 왼쪽 눈에 볼에 세 방울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부한테 말했더니 저희들은 전혀 이야기 안 하고 윤율리아 씨도 절대 누구한테 말하지 말자고 오늘 쉬쉬하고 지켜보자고 그렇게 했거든요. 벌써 며칠 됐는데 며칠도 안 돼서 그렇게 광주서 막 사람들이 왔더라고요. 전혀 말 안 했는데. 같이 성모상의 눈물 기적을 감추려고 했다는 얘기지만 주변 사람들의 말은 달랐다. 지금 뭐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뭐 새벽 1시에도 전화하고 얼른 빨리 와서 봐라. 그 유리아 남편이 뭐 2시에도 막 전화해갖고 빨리 와보라고. 회장님한테? 응, 우리 집으로 막 여러 번 전화가 왔었거든. 근데 밤중에 잠자고 있는데다 우리는 그런 거 믿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 윤율리아 씨는 성모상의 눈물을 근거로 자신이 성모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했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1년 뒤에는 성모상이 피눈물을 흘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피와 진땀도 흘린다고 주장하며 성모님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발표해 지지자가 늘어났다. 기적 논란이 계속되자 나주 성당 신부는 성모상을 사제관에 모셔 100일간 지켜보자고 제의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당시 나주 성당 신부는 소록도 교회에 근무하고 있었다. 내가 윤리아 씨한테 그랬지. 윤리아 씨 한번 내가 방에 다 모시고 싶다고. 딱 100일 동안만 모신다고. 그래서 100일 동안 모셨지. 모시고서
아무 일 없었어요. 그리고 내 거 아니니까 도로 드렸지. 100일 동안 한 번도? 그렇지, 전혀 없었지. 정모상에서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모셔갔어요, 당신 집으로. 모셔갈 때 뭐라고 모셔갔냐면, 여기가 우리 집이 아니니까 울질 않는다. 그렇게 하셔서 다시 모셔가라 해서 모셔간다고 얘기했어요. 저 그 얘기 들으면서 굉장히 화났어요. 적어도 성당이 당신 집이 아니라고 한 성모님이라면 그건 당신은 성모상 아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성모상을 윤율야 씨의 집으로 옮기자 다시 울기 시작해 1985년에서 1992년 사이 700회나 눈물과 피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성모상이 눈물과 피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사실일까? 초창기부터 10여 년간 성모상 기적사진을 찍었다는 촬영 기사에게 물어봤다. 성모상이 눈물, 피눈물 흘렸다는 그 기적에 대해서 예. 믿으십니까? 아니면은? 저는 꼭 믿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처음부터 틀린 것을, 틀리고 있었던 것을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제 가서 보면은 녹화를 하려고 보면은 이제 그 흘러내렸던 게 좀 말라있다든가 그런 상황. 저도 그렇게 의심스러운 게 왜 그 사람들은 어떤 그런 증상이 발생을 했을 때 저한테 즉시 연락을 해주면은 네. 저는 사실과 거의 틀림없이 그대로 이제 촬영해내는 그런 인데 항상 그분들이 지나고 나면은 저한테 연락을 해요. 그러면 여기 왠지 얼른 오셔. 1990년대 들어서는 땅에 떨어진 핏방울을 보여주며 예수님 성혈이 직접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둥근 플라스틱이 놓인 곳이 이른바 성혈이 떨어진 자리라고 한다. 넘어진 자리마다 피가 낭장으로. 성혈이 직접 떨어진 기적은 기독교 역사상 유례가 없지만 이곳에는 약 3천여 곳의 성혈이 떨어졌다고 한다. 그러니까 전대미문이란 맞죠. 유사일에 역사일에 이렇게 보도도 못한 놀라운 일을 보여주.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어렵지. 침대머리 맡으로 오전 10시 피가 뚝뚝 떨어지는 화면을 인터넷에 공개하며 성혈이 내리는 장면을 포착했다고 선전했다. 지금까지 뿌려진 이른바 성혈의 정체는 무엇일까? 윤율야 씨에게 성혈의 유전자 검사를 해보자고 제의했다.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저는 주님의 살아계신 혈과 피를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함부로 다룰 수가 없어요. 윤율야 씨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이 자신의 몸에 직접 나타나는 기적이 일어났다고도 주장했다. 예수님이 채찍을 맞은 자국이라며 보기에도 끔찍한 상처를 공개했다. 신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상황을 재현하기도 했다. 누가 나를 십자가에서 내려놓을 자 없느냐?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님처럼 손바닥에 피가 났다고도 했고 성모상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눈에서 피눈물이 흘렀다고도 했다. 윤율야 씨 측에선 의사의 소견서도 공개했다. 눈에는 이상이 없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좀 기이한 신비로운 현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셨고요. 신비로운 현상이라는 말은 어디 있습니까? 본인이 적지는 않았어요. 의사로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기는 너무 곤란하다. 그런데 신비롭고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나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말은 실제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의사를 만나봤다. 그 설명을 자꾸 과학적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이게 당장 안에서 나는 피인지도 그걸 알 수가 없었고 아니었고 사실 그 다음에 흘리고 있는 상태도 아니었고요. 저한테 왔을 때는 묻어있는 상태였고요. 근데 자꾸 안에서 나온 거고 이게 진짜 피인지를 말을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 다리에서 말을 할 수 있는 의사가 어디 있습니까? 검사를 해보고 다 해야 되는 그래서 알 수 없다고 제가 그렇게 저는 상당히 그때는 우호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알 수 없다고. 하지만 윤율리아 씨 측은 의사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했다며 선전하고 있다.
윤율리아 씨는 자신을 통해 신도들의 고통과 질병에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몸이 아픈 신도들의 질병과 고통을 본인이 대신 겪는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이건 지금 상당히 오래됐어요. 지금 수시로 제가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냥 아프기만 한 게 아니고 이제 그 자궁암이 치유될 때 제가 이렇게 그 피구름까지 나올 정도로 팬티에 그렇게 묻어나고 이렇게 뭐 때로는 막 이렇게 덩어리가 그러면 그 사람 치유되고 저는 고통을 받고 기적수로 기적을 일으키고 신도들의 질병을 대신 앓는다는 윤율리아. 그녀의 위상은 절대자의 그것이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쾌락을 위해 살잖아, 그죠? 일반들이 누가 고통을 사십니까? 그런데 그분은 정말 보석과 희생을 위해서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시면 사랑, 네, 사랑의 모습을 가지신 분이에요. 윤율리아 씨의 측근이었던 한 인사는 충격적인 고백을 했다. 율신의, 즉 윤율리아 씨의 소변에 대한 증언이었다. 증언에 따르면 윤율리아 씨는 자신의 소변에서 향기가 나고 금가루와 은가루가 나왔다며 신도들에게 공개했는데 윤율리아 씨 측근 인사들이 이를 보관해 두고 나눠 마셨다는 것이다. 광신적인 상태에서야 뭐 우리가 보통 상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 근데 세상에 이런 정도까지 됐구나 하면 이건 분명히 이제는 완전히 사이비 교주까지 간 거야. 더욱 충격적인 것은 율리아 씨의 소변을 나눠 마시는 자리에 현직 신부님까지 있었다는 내용이었다. 실명이 거론된 신부님에게 이 증언이 사실인지 물어봤다. 그 당시 그것을 몸에다 발라요. 바르고 당시도 자시고 그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때 그것을 사람들이 뭐 나도 먹었다, 누가 먹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다 거짓말이고. 가까우신 분들은 이렇게 몸이 아플 때 나눠주기도 했다고 하던데요. 많이 참 저질렀습니다. 신도들 중에는 마신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사실인지 측근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에게 물어봤다. 제가 몸이 아프다니까 그것을 이틀 분 약이다 하면서 나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약이냐 하니까 율리아 전에 뭐 소변 그러니까 율신에 해가지고 너무 황당했죠.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인가 해서 저는 안 마셨죠. 그걸 마시는 정도면 눈이 완전히 먼 거죠. 율신에, 즉 윤율리아 씨의 소변을 직접 마셨다는 사람도 만날 수 있었다. 그때 몇 분이서 계셨었나요? 어디 어느 분 집에 모여갖고? 그 형제님 집에요. 그 자리에 조금 한방 있었는데 두 번 정도 엄청 썼거든요. 자신의 소변 사진을 책 표지로도 활용했다는데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물어봤다. 맞습니까? 예쁩니다. 금가루도 나오고 은가루도 나오고 보석가루도 나오고. 제가 이름을 지은 거거든요. 아 그러세요? 왜냐면요. 율리아의 신장에서 나온 액체다. 그래가지고 육신액으로 이렇게 했냐. 처음에 소변이라고 그랬거든요. 소변을 했는데. 근데 나중에는 이제 너무나 신비로운 저이기 때문에. 율신액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윤율리아 씨는 아직은 공개할 때가 아니라고 했다. 이게 다 공개된다면 너무 신비로워가지고 저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저는 예 그래서 저는 공개를 안 하는 것이지 이거 쉬쉬하고 감출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신비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그대로 공개된다면 저 더 정말 이것만은 제가 우상화될 수 있어요. 다채로운 기적이 너무 자주 일어나다 보니 의심을 사기도 했다. 나주 성모동산의 고위 성직자가 찾아올 때면 가톨릭에서 미사 중에 사용하는 밀떡이 떨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곤 했다. 일부 신도들은 천정에 난 틈으로 밀떡을 떨어뜨리는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고 한다. 1997년 김창렬 추교가 방문하던 날도 밀떡이 떨어졌는데 그녀는 웬일인지 몸을 날렸다. 그런데 이미 저 위에서 내려오신 걸 안 받고 여기 내려오시니까 순식간에 아, 성체가 땅에 떨어지면 안 된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팡 이런 게 날랐죠. 하지만 몸을 날리기 전 윤 씨는 김창렬 주교 쪽을 보고 있었고
화면 어디에도 밀떡이 내려오는 장면은 보이질 않았다. 아니, 계속 누가 떨쳐봐. 네. 윤율리아 씨는 끝까지 화면에도 잡히지 않은 밀떡을 본 후 몸을 날렸다고 보이잖아. 주장했다. 보이잖아. 그런데 밀떡이 떨어지기 전 뒤쪽에서 윤율리아 씨를 유심히 지켜본 사람이 있었다. 이걸 더듬었어요. 그래서 이제 무조리 뉴스한고 했죠.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내 가지고 이제 여기다 이렇게 재병이 이만큼 되거든요. 큰 재병이. 근데 그 순간에 팍 하면서 이렇게 성모님 발 앞에다가 놓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나의 눈으로 내 앞에서 봤는데 자기가 금방 던져놓고 한참 여르고. 김 씨가 이날 본 사실을 광주 대교구에 알리자 윤율리아 씨의 측근들이 와서 회유를 했다고 한다. 사람을 보내서 나한테 막 봉투도 주고 신부님을 장신심이라고 있거든요. 그 폭파자 신부님. 그 신부님을 보내가지고 여수까지 밤에 불러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거 잘못 봤다고 말해라고. 그러면서 봉투를 주는 거예요. 신부님이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이제 그 외화세 같은 몇 명이. 윤율리아 씨는 음해라고 주장했다. 이제 문제는 그때 가실 때 제가 돈을 못 드렸어요. 근데 얘가 그거 섭섭했던가 봐요. 누구의 말이 사실일까? 윤율리아 씨로부터 원본 테이프를 넘겨받았다. 그리고 김인숙 씨의 증언에 주목해 윤율리아 씨의 손을 유심히 살펴봤다. 윤율리아 씨가 몸을 날린 시점에서 테이프를 거꾸로 돌려봤다. 약 30초 전 윤 씨가 오른손에 이상한 물체를 들고 있는 것이 화면에 잡혀 있었다. 일부분이긴 했지만 색상과 모양이 밀떡과 흡사했다. 그리고 30초 뒤 김창렬 주교를 살펴보던 윤 씨가 몸을 날렸다. 그 순간 성모상 아래서 밀떡이 발견된 것이다. 두 달 후 또다시 밀떡이 떨어졌는데 그 장소는 특별히 관리되고 있었다. 떨어진 자리에서 장미 향기가 진동했기 때문이다. 향기는 10년이 지난 지금도 흘러나온다고 한다. 장미향 비슷한. 그러면 장미 향기는 아니고, 예, 사람이 이적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향기다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장미 향기는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동반되는 중요한 징표이자 또 하나의 기적이다. 성인을 눈을 다 뜨고 예수님 오십시오 하고 성인을 마시셨어요. 마시자마자 장미향기가 확 풍겼습니다. 무엇보다 윤율리아 씨의 몸에서 장미향기가 짙게 풍긴다고 한다. 전혀 향수를 쓰지 않는데도 말이다. 그분이 가르침을 하기 위해서 성당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성당 전체가 장미향기로 진동이 돼요. 멀리 있어도 1994년 11월 윤율리아 씨는 부천의 한 성당을 찾았다. 신도들의 요청으로 강연을 하러 간 것이다. 그때 그녀가 강연을 했던 자리에서 작은 비닐봉지가 발견됐다고 한다. 이걸 수녀님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뭐가 있으니까 집어서 장미 향기가 나는 거예요. 여기 서 있던 사람은 윤율리아 씨 하나뿐이 없었어요. 봉지 속에 든 천은 향수로 흥건히 젖은 상태였다고 한다. 이렇게 들면은 물이 흐르지는 않고 짜면은 물이 나오고 그 정도. 큰 소리로 그랬지 일부러. 이게 누구 거냐고. 그랬더니 뭐 아무 대답도 안 해요. 다 들었을 텐데. 그래서 나중에 돌려달라 그러길래 아니 그럼 그때 얘기했을 때 다 자기 거라고 얘기는 돌려줬을 텐데 자기 거란 얘기도 안 하는데 지금에서 돌려달라는 건 못하고 돌려줄 수 없다고. 조 신부도 율리아 씨처럼 향수 봉지를 만들어 넣고 다녔다고 한다. 똑같이 만들어서 주머니에 넣고 단순한 주머니에 넣고 다니니까 신자들이 나한테 장미 향기가 난다고. 나죠? 난 이거 봐요. 여기 있잖아요. 네. 오상강 PD. 모르고 이제 뭐 보면은 신비로운 기적이지만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니까 정말 뭐 별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금방 알 수 있겠는데 왜 그 나주 송보동산 측에서 뭐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내고 이렇게 방송을 하지 말아달라고 했는지 알 것 같은 생각도 드네요. 근데 그 무슨
향수봉지 신부님이 주었다는 거 그거 갖고 나오셨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윤율리아 씨가 떨어뜨렸던 향수봉지인데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이 봉지에서 나는 향기를 성모님이 주신 기적의 향기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네. 그냥 뭐 향수를 사용한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향수까지 써가면서 기적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연관짓는 거죠? 취재 중 만난 한 분은 율리아 씨 부부의 직업이 하나님 사업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기적을 통해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인데요. 평범한 미용사였던 윤율리아 씨의 인생이 성모상의 기적 이후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봤습니다. 나주 성모동산 주변의 땅은 매물이 나오기 무섭게 팔린다고 한다. 매수인은 윤율리아 씨 부부. 그 덕에 땅값도 올랐다고 한다. 뭐 5만 원에서 사고 뭐 자기들 마음에 들면 뭐 10만도 주고 사고 12만 원씩 주고 사고 막 대체 없어요. 여기 앞에 다 또 12만 원씩 주고 샀어요. 땅 주인은 지금 만복 씨랑 함께? 네? 만복 씨. 만복. 여기 하나님 사업이 그렇게 세부 먹고 잘 된 것 같아. 나주 씨에는 윤율리아 씨 부부 명의 부동산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봤다. 남편 김만복 씨 명의로 대지와 전답을 합쳐 43필지, 윤율리아 씨 명의로 4필지가 있었다. 두 사람이 소유한 땅은 성모상이 처음 눈물을 흘렸던 1985년과 비교할 때 20배 가까이 늘어 있었다. 부부 명의가 아닌 측근의 이름으로 땅을 사기도 했다. 오른쪽이요. 우리 것도 김동명 씨가 매수자로 돼 있어요. 근데 실제적인 건 김동명 씨가 아니고 김만복 씨인데 김만복 씨가 이제 내세운 거죠. 현재 직업이 없는 윤율리아 씨 부부가 무슨 돈으로 땅을 사들이는 것일까. 나주 성모동산에는 매달 수천 명의 기적을 믿는 사람들이 찾아온다. 성수가 내려오시고 성혈이 내려오는 게 미디어가 다 찍혀 있거든요. 그걸 한번 보세요. 그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아까 그거를 보여주는 이유가 이거는 내가 직접 하는 일이라는 거 그거예요. 천주교에서 인정한 종교시설이 아니지만 성모동산의 비닐 천막에선 때마침 미사를 보고 헌금도 걷고 있다. 하지만 이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거기서 집회를 하고서 뭐 헌금조를 이렇게 내놓으면 그게 그 조그마한 골방에 하나 차도록 그렇게 많이 모아져요. 진짜 그 봉투에다 막 10만 원짜리도 넣는 사람, 10천도 넣는 사람도 있고 막 이래요. 제가 직접 그걸 다 복귀하고 다 파놔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불가능하신 주님께서 윤율리아 씨는 치유를 위한 기도도 해주는데 이때 돈을 받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어떤 사람이 치유를 받았다 해도 10원 한 장도 저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맹세. 지금 예수님께 성문 앞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과연 돈을 받지 않는 것일까? 윤율리아 씨에게 치유 기도를 부탁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물어봤다. 여기다 써갖고 사랑하는 율리아님께 아니면 이렇게 쓰시고 적어놔면 만약에 적어놔면 얼마를 등봉합니다. 여기에 뭐 성전이나 어디에 이렇게 꼭 필요하신데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나이가 몇인데 지금 현재 실은 아이를 하나 더 얻고 싶습니다. 근데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갖고 하셔 이렇게 봉헌을 하세요. 그러시면 수표단하세요. 상관없어요. 네. 자체 제작하는 각종 성물도 많이 팔리고 있었다. 특히 예수님의 성혈이 담겼다는 성혈 목주가 인기를 끌었다. 이건 37,000원, 이건 5만 원. 5만 원이고요. 성혈 목주입니다. 유전자 검사도 못하겠던 성혈이 5만 원에 팔리고 있었다. 기호평이라 될지도 그런 금전적인 거 봐서는 그런 느낌도 들잖아. 성모님의 뜻이라면은 아, 굶어 죽게 하겠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오히려 더 가난한 모습으로 더 할 때 더 사람들이 끌리고 하나님 성모님의 그 메시지가 더 진실하게 나오지.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저런 성모님 사건의 기적에 돈으로 연관된 것은 없어요. 가톨릭 광주 대교구에서는 윤율리아 씨를 둘러싼 기적들에 대해 95년부터 3년간 조사를 했다. 그 결과 인위적인 요소가 개입돼 있고
순수성과 진실성이 결여돼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광주 대교구는 성직자와 신도들에게 나주 성모동산을 찾지 말라고 권고했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것들은 완전히 그 사업성이고 그래가지고 뭐 지금은 인터넷으로 뭘로 해가지고 지금은 뭐 여행사까지 끼고 그냥 사업이야.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광주 대교구의 조치 이후에도 매달 수천 명의 신도들이 나주 성모동산을 찾고 있다. 이날은 현직 신부가 미사를 집전하고 있었다. 본당에서는 그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본당에서는 지금 알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잠자는 시간이니까요. 잠자는 시간에 저는 왔다 가고 내일 아침 미사를 또 할 겁니다. 일부 신부들과 신도들은 광주 대교구의 조치를 인정할 수 없다며 교황청에 기적을 인준해달라는 청원서까지 냈다. 광주교 주교님이 최고가 아니에요. 우리는 교황님이 계세요. 우리는 교황님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신도들은 여전히 각종 기적과 기적서의 효능을 믿으며 윤율리아 씨를 추정하고 있었다. 이렇게 된 데는 기적을 지지해온 일부 신부님들의 책임이 크다고 한다. 모든 것이 사실로 저는 믿고 싶습니다. 성모님께서 특별히 눈물도 피눈물도 보여주신 것이라고. 캐톨릭을 이렇게 선전하는데 교리에 우리 캐톨릭을 확장하는데 큰 도움이 되죠.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신부님이나 성직자나 수도자나 우리 평신도들도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실이기를 초창기는 다 말했죠. 그래서 그것이 커지고 그래가지고 교구나 이런 차원에서도 이렇게 막 억압을 못했죠. 좀 더 두고 보자. 네. 한번 초창기 공개적으로 기적을 인정하는 발언을 해 윤율리아 씨를 키워줬다는 한 신부님을 만나봤다. 인정해 주는 것처럼 돼버려서 커졌다 이런 얘기도 혹시 하거든요. 그런 말 오해를 그나 내가 생각할 때는 그건 오해고. 자꾸 눈물 나왔다 그래서 신이 와서 보십시오 시기야. 그러나 매번 내가 그거 가거든요 이 말이지. 이제 성모상이 기적을 좀 만들어냈다 하는 생각은 한번 안 드셨어요? 그때 당시 네. 이제 난중에는 다른 이야기고 그때 당시는 나도 순수하게 그대로 그 눈물 난다는 것은 알았다고 그러고 한다고 그러면 내가 가볼게 하고 가보고 그러니까 그걸 조작으로 그렇게는 생각을 안 했어요. 고 지학순 주교도 말년에 나주 성모동산을 방문해 기적을 믿는다는 서명을 남겼다. 94년엔 주한 교황대사까지 나주 성모동산을 방문해 윤율리아 씨 측에 힘을 실어주었다. 그때 이제 교황대사가 방문한다 그래 나 윤대 주교님께 주교님 교황대사가 이걸 방문한다 하면은 이건 또 저놈들은 엄청나게 이용합니다. 그게 이건 막아야 합니다. 그랬더니 아니 대사가 말이지 자기 마음대로 오겠다는 걸 내가 무슨 수로 맡겠느냐 말이야. 나는 그러면 대사 가면은 또 기적 틀림없이 일어난다. 다 얘기를 했어요. 대체나 일어났어. 기적이라고 주장하는 그것이 많이 나는 예측을 해요. 교황대사 앞에 갈라진 밀떡이 떨어졌는데 윤율리아 씨는 이날 측근들에게 미리 기적을 예고했다고 한다. 나보고 11시까지 꼭 경당을 오라고 전화 왔더라고. 뭐 왜 그래? 그랬더니 오늘도 무엇인가 보여주신 것 같으다. 그래서 이제 나주로 갔어. 갔는데 교황대사가 와 계시더라고. 교황대사가 나주 성모동산을 찾은 이듬해 윤율리아 씨는 교황청을 방문해 요한 바오로 2세를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도 기적이 일어났다. 윤율리아 씨가 밀떡을 입에 넣자 피로 변했다는 것이다. 의미 있는 날에는 꼭 기적이 생기잖아요. 꼭은 아니죠. 그래도 대부분 그렇게 생기죠. 근데 그것은 뭐냐면 왜 그러냐면요. 이제 그 평신도한테 하니까 잘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좀 고위 성직자들한테 그렇게 보여줘서 너희들이 좀 전해라. 나주 문제에 있어서도 성직자가 개입 안 됐었으면은 이렇게 안 커져요. 성직자가 개입이 됐었기 때문에 이렇게 커진 거예요.
오성강 PD, 이제 뒤늦기는 했지만은 광주 대교구에서 나주 기적은 인위적인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기적이라고 인정해놨던 신부들이 잘못 봤다 이렇게 발표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공개석상에서 말을 하지 않았을 뿐 대다수 신부님들은 전처럼 기적을 믿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율리아 씨를 믿고 따르는 몇 분의 신부님들인데요. 바로 이분들의 믿음이 일반 신도들이 기적에 빠지도록 하는 바탕이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윤율리아 씨는 취재진에게 사회에 피해를 준 게 없는데 왜 PD수첩에 취재를 당해야 하느냐 이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아무런 의심 없이 윤 씨의 말에 따라 기적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 피해자라고 나서지 않는다고 해서 과연 피해를 준 게 없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잊지도 않은 기적을 만들어서 혹세무민하고 순수한 신앙심으로 먼 길을 달려온 사람들이 내는 헌금으로 개인적인 치부를 한다면 그 잘못은 결코 작다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카톨릭 교단에서 공식적으로 나주 성모 동산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은 제대로 된 교단으로서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부디 오늘 방송이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새로 도입한 SMS 유료 문자 서비스에 여러분의 반응이 정말 뜨겁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글을 올리셨는데요.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을 빙자한 사이비 집단이다. 그리고 환자 또는 병자다, 신자가 아니다 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기는 근절돼야 한다. 카톨릭 교도로서 정말 창피하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부탁한다라는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뻔한 이야기에 속고 사는 사람들이 불쌍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의견이 정말 충격적이다, 그리고 황당하다는 의견들이었습니다. 오늘 SMS에 이렇게 많은 참여 감사드리고요. 방송이 끝난 이후에는 인터넷 의견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의견 보내주시면 제가 다음 주에 정리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정은 아나운서 수고했습니다. 대선판이 요동을 치는 가운데 김경준 씨의 귀국까지 예정이 돼 있어서 앞으로 며칠간은 더욱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날씨마저 무척 스산한데요.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는 보통 사람들이 더욱 돋보이는 계절입니다. 오늘 PD수첩 여기까지입니다. 늦게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